자,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네, 신학생 부부라 했지만,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관계로 중국 게덴푸드 또다시 왔고요. 오늘 중국 게덴푸드는, 네, 만발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현질을 해놨어요. 현질 가격은 600위안. 하나로 치면은 약 10만원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 중국 게덴푸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리결제 사이트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13만 8천원 정확히 들었네요. 수수료를 좀 많이 떼먹은 거가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는 뭐 괜찮다 생각하고요. 일단 600위안 포인트를 말해주자면은 6천원, 6천포인트에 현금 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 데몰리셔가 약 5,5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게덴푸드 현재 지른 이유는 하향이 덜 된 에어마스크 같은 경우는 안녕 유튜브 흑쟁이 친구들 감사합니다 천원. 하향이 덜 된 학생 에어마스크 같은 경우 하향이 덜 됐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악세들 다 사보면서 진짜 하향이 안 됐는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많긴 한데 중국어자 결국에는 중국어 좀 읽을 줄 아는 중국 유학생과 토요일에도 한번 할 예정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사자. 해피 네머리숍으로 사자. 샀다. 아 일단 5,000원. 그리고 아 캐릭터 뭐 사야 될까? 아 그리고 로켓포 살게요. 아 시크릿까지 살까? 시크릿까지는 다 털 수 있는데. 야야 와 이제야 좀 나네. 이제야 좀 와. 콤보 대답 볼게요. 이게 개데미지! 이게 개데미지! Hello. 아 이게 렉 때문에 안되네. 그러면은 역대시로 하면 되죠. 이야 잘되네. 아니 이 새끼는 씨발 벤을 먹여도 또 아이디어 파고네. 대단 놈. 이것도 벤이다 새끼야. 로켓부 이거 되냐? 야 되네. 와 잠시만요. 일단은 하향이 안된 학생이 있다는데 뭐가 안됐을까? 그리고 뭐부터 사야될까?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 캐릭터 중국 게덴푸드 일단은 시크릿카드 사겠습니다. 시크릿카드. 자 시크릿카드가 어딨죠? 여기 있네요. 시크릿카드 1,000원. 1,000원이 얼마지? 잠깐만. 아 2,3천원 하겠네요. 2,3천원. 오케이. Hello. 아니 알렉스 조용히 해. 계속 헬로 거려. 그리고 스킨 등록 좀 할게요. 나 스킨 야 이게 뭐야 쭈구리망탱. 스킨 등록해야겠다. 기다려보세요. 내가 스킨 또 파일이 있지. 뭐로 할까? 중국 애들이 김치식 상자 깜빵식을 아직 잘 모르네. 악세를 다 뿌려주고 있어. 인정 인정. 자 일단 잠시만요. 그 주린터 아닌데? 나 중국 게덴푸드 대리결제하니까 중국인 여자가 막 물어보더라고. 한국말로 여기 하는 거 맞냐고.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다. 옮겨주고 스킨이 얼마일까? 나 돈 많아? 돈 많이 질렀어 오늘? 이거 3일층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이 다섯 개가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패키지 같긴 한데
잠시만요. 그 지금 유학생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중국인 유학생 오면은 좀 걔한테 좀 물어볼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자, 일단 스킨 파일 추가가 뭐지?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 같아. 아니네. 500이야? 뭐라 저 결혼맞은가봐요. 흐쟁님 중국에 현지란거 메꿔드릴게요. 받으세요. 아 나 이런 사냥꾼이야니 2,000원 감사합니다. 뭐야 왜 스킨이 안돼? 뉴 이거 사야되나? 아 뭐야 이것도 돈이야? 잠깐만요. 자 중국어를 몰라도 개댐푸드를 알면 가능한 거 스킨 에디터 신이죠? 가운데가 잠시만 스킨 확인해보자. 와 옛날 거네. 비키니 와 적용이 안 돼! 이런 아 다른 나라 스킨은 다른 나라 개댐으로 적용을 못하 퍼킹 씨. 그럼 이런 십덕 스킨 껴야 된다고? 아 중국계에 대한 머리 파츠가 별로 없어서 이런 낍시당을 어쩔 수 없네요. 닉변 하고 싶은데 역시 닉변 너무 닉네 너무 더러워. 허우준이랑 이즈가 달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느긋하게 합시다. 오늘 닉변이 이거네요. 240원 안 바꿀래요. 이대로 살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헤비 데몰리션은 되니까 한판 해보자. 한판 하고 사고 한판 하고 사고 이런식으로 할게요. 왜냐 돈은 소중하니까요. 내 돈이에요. 자 다섯 글자가 원형이었는데 이걸걸. 야 여기 뭐야 호발도 천국인데. 야 한국인 등장이라구. 아 참고로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악세도 많은데 천천히 다 알려드릴게요. 안심하세요. 그 봤어 마신의 망토. 가자. 호발이 객은 뭐냐고요? 동청령 정도 됩니다. 아 대급 배치네. 근데 1대1이구나 여기는. 아 동청령 정도에요. 호발이 호발 좀 높아. 호발 사잘 사발이 이제 은청령 금청령 정도. 로켓 부스터 쓰는 거 봐. 재밌네요. 아 뭐해 진짜. 자 일단 저 오늘 시크릿가드 헤비 데몰리션 샀구요. 저 유학생님 혹시 하향한 장스 뭐 있어요? 에어마스크 막 하향전이라는데 리얼입니까? 하향한 데랑스 뭐 있습니까? 야 왜 잠깐만 인형 하향전이야 맞지? 아닌가? 하향전 맞아. 하향한 거야? 아니야 방금 제가 이거 파동권 추가 타 넣으려 했잖아. 그거 하향전에만 된 거예요. 파동권 추가 타해서 저기 된다는 걸 알고 있단 거 아니야 본인은.
야, 근데 여기, 야, 여기 로켓부스터 왜 저래? 로켓부스터 아니 중국산인가? 중국산인가? 근데 유학생이 말하기 중국에서 하면 오히려 핑이 더 튄다고. 속보, 흐쟁이 예친구 히터미 접속 중이라고? 김치의 쓴맛을 봐라. 근데 핑은 지금 되게 부드러워. 살짝 끊기는 거 빼고는. 와, 저 뭐야? 처음 봐. 와우. 일단은 확실히 헤비 데모션 있으니까 4대1도 이겼다. 물어보자. 하향 안 되는 거. 어시스트 큐브 좀 사주세요. 돈 아까워요. 그치? 어시스트 큐브는 별로 안 좋아. 포세이돈 창 그런거 그런거일 때 좋은데 보통 한국에서 하약먹으면은 2-3주 뒤에 중계에서도 하약먹음 안먹은 몇개 있다는데? 일단 돌쇠는 하양이에요. 내가 저번에 해봤어. 아, 숄더윙, 어인의 갈퀴 이런 거 다 하향이래. 보통 본서 배우면 2-3주 뒤에 중계에서 하향 먹는다는데. 어이, 겟니니? 겟니니? 나 상상 이상은 다 하향이라는데 안 된 거 뭐 없을까? 오. 오. 그리고 중국 헤비데모는 점프 빼고 다 가능이란데? 농구화 줬다. 자, 일단은 다음 거. 여기는 근데 프리패스가 없어. 지금 프리패스 사면 될 것 같은데, 프리패스가 없어요. 아, 그럼 나 하향이 됐다는 거네? 상자도 없고, 여기 상자 없지 않냐? 이건 뭐야? 이건 스킨. 6,000원이네. 히토미 방, 히토미 아직 접속해 있냐?
이건 뭘까? 야, 6,000위안인데, 6,000위안? 만원짜리 패키지는 뭐가 있을까? 커플링. 이건 상자. 자, 이 게임의 상자가 얼마나 이제 혜자인지 보여드릴까요? 자, 금색, 은색, 동색인데, 네, 이 정도 나오고요. 네, 동색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주고, 금색 상자에서, 네, 퍼플 블라이트. 네, 이게 바로 금색 상자입니다. 참고로 여기 힘카드는 스탯 플러스 1? 뭐가 있나 본데, 사이즈 이런 게 있나 본데, 여긴 진짜 상극카드고요. 황금 닌자 표차, 이거는 코디악스에. 누운 상대를 강제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황금 닌자 표차 아직 안 나왔죠, 국내에. 그리고, 이거 악마의 날개. 그리고 조개를 주는데, 이 조개가 어디서 쓰이냐. 물론 쓸데없겠지만 은색은 퍼플 블레드 있지 않냐? 여기 있네. 이 조개 같은 경우는 합성에 들어가면 쓰일 수 있어요. 보시 이런 거 다 조합할 수 있는데 보시면 다 재료가 조개야. 이거는 뭐 출석 체크하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마시망 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스페셜 셀 카드인가? 스타블팩도 조개. 그냥 무조건 조개가 필요해, 조개. 근데 조개를 살 수 있어. 그 상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국내와 좀 다르죠? 타천사는 이거 있네. 하향 안 된 거 없나? 자, 그럼 이제 국내 없는 학생 좀 볼까요? 근데 내가 국내 없는 게 있을까요? 자, 봅시다. 악세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 네. 이 중국 게임푸드는 한국어 채팅이 가능해요, 실제로. 돌쇠, 스프리건, 심판자, 가드리스, 마술의 손 하향, 에어마스크 하향. 다 하향이란데? 웬만한 거? 쇼톤도 하향이겠죠? 다 본섭이 다 하향하네. 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버킹. 5부 팔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거 뭐 하향하고 왁스만 출시하면서 운영 중이라 사람도 많이 없고 합성 들어가시면 티켓은 어디서 구하? 티켓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무기 탭 들어가서. 제가 지금 중국인 유학생과 소통 중인데 여기서 조개 사는 거 아니잖아. 티켓이 여기 팔아? 오, 오랜만이다. 대걸레. 님 무기탭 들어가 보세요. 없음. 아니 조개는 아까 살 수 있다 말했잖아. 어떻게 빈손인데 상점 무기사인데 여기 왔잖아. 그래. 미역 메가빔. 이게 왜?
아 이거? 이거를 사라고? 이거를 사면 뭐가 좋은데? 야 이걸 사면 뭐가 좋은데? 아 티켓 필요하다 말했잖아 티켓. 아 그걸 쓸 수 지금 이거 티켓 이거 파란색 티켓 이거 필요하다 말하니까 뭐 갑자기 메가빔이야. 티켓 종류가 세 가지 합성이 필요한 티켓이요. 여기 있구나. 이거 10원짜리? 10원짜리를 사보세요. 잠깐만. 한 개에 10원. 10원이면 얼마야? 6,000포인트에 잠깐만 이거 몇 개 필요하냐? 야 400개면은 2,400? 600원에 하나라고요? 야 계산 좀 해봐. 6,000포인트에 만원이거든요? 현금 만원? 야, 존나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출석 체크 들어가 얻을 수 있거든? 여기 있네, 이렇게. 100개 주네, 100개. 100개씩 주네, 이렇게. 이건 뭐야? 게이더? 저거 뭐야? 아 저거 이거 성공률 있어?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합성이 성공률이 있는 거였어? 이런 닌김이 와 미쳤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일까? 10개면 100원인데 100원이면 하나로 167원이란데? 잠깐만 하데스 이건 짭이죠? 아 지금 계산 결과 400개면은 400개면은 약 7,8천원이라네요. 해자라는데? 싼 편이네. 야 싸우지 마세요. 똑같아요 니들이나 개들이나 욕하는거 뭐 만들까 하나? 자 지금 바빠 지금 채팅창 보고 지금 카톡 보고 존나 바빠요 지금. 이게 380개 근데 사실 이거는 돈 만들기야
만들기 아까우니까 뭐냐면 이건 대만게임이랑 공짜로 줘요. 이거 대만게임 상점 팔고 있어. 자, 싸우시는 분들은 싹 다 밴 때려드릴게요. 너무 시끄럽네요. 합성인 악이 그나마 희귀한데 중국 이벤트 할 때마다 뽑기라 학서 아키이나 그런 것도 나와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지금 레아학생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곧 설레서 이벤트로 창렬푸드 실화 시작한다고? 아 이렇게? 이건 그냥 뭐 서바이버 이런 거 같고 캡슐도 파네요. 조랑말이 30개야. 데스트로드 챌린지 같은데 이거는? 아 조랑말이지 저게 네이다오 있다는데? 400 이건 뭐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운영자 전용템인데 지금 이 중국 게임푸드는 테스트 서버가 따로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운영자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건 뭐야? 여기 있다 뽑기! 국내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내전? 환갑도 있네요. 상점에서 여기 들어가고 아니 지금 알려준 애가 중국어로 쳐가지고 헷갈려. 아니 채팅을 중국어로 쳐줘. 진짜 중국 잘하네. 이건가? VIP? 아닌데? 야 이걸 뽑고 싶은데 이것도 뽑을 수 있네? 이건 뭐야? 이거 아직 안 나왔죠? 플라즈마 기어 전투 선부기 황금은 뭐야? 아, 이 티켓을 얻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메가빔을 사면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티켓인가 봐. 이게 아이템이 아니라 다 티켓이요. 가방에 안 보이는데 알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네요. 메가빔 캐논 10개 사면 뽑기 10번 가능하다 보면 돼요. 하나만 사보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하나만 사볼게요. 하나만. 이런 식으로 사면은 뽑기가 된다네요. 티켓이 없네요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뭐야 못 산다는데? 뭐야 이건 빡 뭐야 포커야? 가방이 없대. 어 하나 있는 건가?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건? 여기 은근 많다 뽑기 이런 거.